안녕하세요. 스마일 블루입니다. 오늘은 코바늘 기초 7번째 시간 한길긴뜨기입니다. 코바늘 인형을 만들 때도 가끔 이렇게 무늬를 넣을 때 한길긴뜨기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알고 계시면 너무 좋은 한길긴뜨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슬 10개를 떠왔어요. 짧은뜨기는 기둥고 1개, 긴뜨기는 2개. 오늘 배우실 한길긴뜨기는 기둥고가 3개가 필요해요. 기둥고 먼저 잡고 시작할게요. 자, 이 3코를 지나서 네 번째가 첫 코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긴뜨기처럼 실을 한번 감아주고 시작합니다. 하나, 둘, 세 개는 기둥코, 네 번째 실을 가져와서 긴뜨기는 모두 다 통과했죠. 한길긴뜨기는 두 코 빼주고 다시 두 코를 빼줍니다. 자, 실을 감아서 실을 가져오고 왼손으로 딱 잡아주세요. 두 코 빼고 다시 두 코 빼고 자, 실을 가져와서 두 코 빼고 두 코 빼고 이제 긴뜨기 같은 경우는 세 줄을 한꺼번에 뺐기 때문에 여기만 딱 잡아주고 떴잖아요. 근데 한길긴뜨기는 두 번을 움직이기 때문에 자, 여기 두 줄 가져올 때는 여기를 잡고 다시 여기를 또 잡아줍니다. 이렇게 잡아주면 바늘이 통과하기가 쉬워요. 자, 실을 감고 옆 코에서 실을 가져와서 바늘이 지나갈 수 있도록 충분히 실의 길이를 잡아주고 두 줄 통과 다시 왼손으로 잡아주고 두 줄 통과 네, 한길긴뜨기 같은 경우는 길이를 좀 넉넉하게 잡아주세요. 두 줄 통과 긴뜨기보다는 이 기둥의 길이가 확실히 더 길어요. 실을 감고 실을 가져와서 자, 길이를 잡아주고 두 줄 통과 다시 두 줄 통과 자, 두 코 남았네요. 두 줄 빼고, 두 줄 빼고. 자, 마지막 한 코. 두 줄 빼고, 두 줄 빼고. 자, 열 개를 다 떴어요. 기둥 코는 세 개. 자, 편물을 돌려서 이 기둥이 길어서 이렇게 사이가 이렇게 벌어져요. 실을 감고 실을 가져와서 두 줄 빼고 다시 실 감아서 두 줄 빼고 저는 긴뜨기보다는 한길긴뜨기가 처음에 배울 때 실 빼기가 더 쉬웠어요. 한길긴뜨기는 수세미를 되게 많이 뜨죠. 한길긴뜨기로 두 줄 빼고 두 줄 빼고 바늘을 살짝
45도 각도 정도 위로 살짝 세워서 통과시키면 잘 빠져요. 두 줄 빼고, 두 줄 빼고. 왼손은 계속 바늘이 가는 대로 따라가서 잡아줘요. 자, 한길긴뛰기는 왼손이 굉장히 바빠요. 손이 열 일입니다. 실을 가져와서 마지막 코네요. 두 줄을 빼고, 두 줄 빼고. 자, 이제 단 올릴 때는 기둥코 세 개죠? 두 개, 세 개. 한길긴뛰기는 이렇게 두 단만 떠도 모양이 참 예뻐요. 한길긴뛰기가 실을 두 번이나 빼기 때문에 좀 까다롭고, 이렇게 실을 가져왔을 때 이 실의 길이가 계속 똑같아야 돼요. 어떤 건 짧고 어떤 건 길고 그러면 다 떴을 때 모양이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이게 손땀이 크신 분들이 있고 작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손땀이 어느 정도인지 쭉 한 단 두 단 뜨면서 자기 텐션을 찾아야 돼요. 자, 이거 두 줄 빼실 때 여기 잘못하면 실이 한 줄이 더 들러와서 이렇게 걸리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빼서 다시 뜨셔야 돼요. 이 실이 한 올이 걸리면 계속 여기가 붕 떠 있으니까 과감하게 풀러서 다시 뜨시면 돼요. 자, 이게 자기 텐션을 찾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예, 실하고 조금 친해져야 돼요. 자, 오늘 한길긴뛰기였습니다. 질투하세요. 감사합니다.